네, 현재 CES 2022가 열리고 있죠. 이 CES에 삼성전자, 현대차 그룹 등 이 국내 대기업들이 줄지어 로봇 전시에 나서고 있습니다. 업계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요,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에서 이 로보틱스 중심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, 로보틱스로 인간의 이동 영역을 가상 공간까지 확대하고요. 또 모든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사물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,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. 오늘 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은데, 로봇 관련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, 네, 특히 4일 발표에서 현대차가 뭐 전기차, 수소차보다도 이 로봇 쪽에 중점을 실어서 발표를 했어요. 그렇죠. 예. 그 사진 기억나시죠? 회장님 들어오시는데 노란 개 로봇. 예. 로봇개인가요? 개 로봇인가요? 네, 이게 너무 귀엽던데요, 근데? 아, 한 마리 키우고 싶죠? 다들. 예. 이게 졸졸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로봇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도 실생활에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상당히 좀 약간 좀 신선한 충격,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, 그러면 로봇 관련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았네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을 하고요. 그와 함께 또 이때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가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영상이 그거죠. 캡슐 같은데 사람이 네. 탑니다. 네, 이게 타서 조이스틱만 가지고 이제 조종일 움직이는데, 단거리는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, 장거리는 이제 또 그 캡슐을 실는 거대 버스가 있죠. 그걸 타고 또 먼 거리는 간다라고 하게 되면, 이것도 로봇을 또 이어가서 로보틱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즉 모빌리티가 이런 바퀴가 달려서 사람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을 시킨다는 관점까지 점점 나가다 보니까, 이제 이쪽이 할 일이 많겠구나, 그런 쪽에서의 인식이 이번에 CES 2022에서 많이 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또 삼성도 만만치 않죠. 예. 이번에 공개한 거 보니까 로봇 두 종을 공개했는데, 그 종의 하나가 뭐 가사 로봇이라고 예. 또 핸디봇인가요? 네,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, 아니, 가본 건 아닙니다만, 예. 네, 저도 봤습니다. 네, 실감나네요. 네,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, 또 지금 영상에 나오네요. 예, 예. 지금 두 종의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 또 인터랙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. 특히 저 로봇 팔이 물건도 잡습니다. 물건, 특히 유리컵도 잡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이제 진화가 많이 했다. 물컵도 갖다 주고 그러겠네요, 가정에서도요.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언어를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. 사투리도 인식한답니다. 오, 대단하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로봇이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도 이렇게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이나 LG, 뭐 또 현대까지도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대기업들이 키울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들이고요. 그와 함께 또 삼성에서도 M&A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예. 어떤 특정 섹터를 구현하지 않겠지만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,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기대감도 커지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강세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하지만 지금 이런 관련주들 종목들 벌써부터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부각을 받는데, 관련주 대부분의 특징이 그겁니다. 로봇욕 왕구, 로봇 청소기, 또 이런 약간 실생활에 쓰이되 한정적으로 보이는 상황 쪽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고 대부분 적자고, 이런 상황 쪽에서 이를 그러면 삼성이 이런 회사 인수할까요? 뭐 로봇 청소기 삼성도 만듭니다. 예. 근데 이를 통해서 뭐 시너지를 키우려고 이런 사업을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겠다,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들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보는 단순 기대감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. 그 전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더 간다고 해서 지금 덜컥 사느니, 아예 이쪽이 아니라 진정한 로봇 관련주의 다른 섹터가 어딜까,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이제 애완 로봇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이 실생활에 쓰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, 그를 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로봇이 알아서 이제 주변 사물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행동을 내리는
이런 센서나 자율주행 쪽을 더 봐야 돼요. 차라리 그런 쪽이 낫죠. 예,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예. 예, 이런 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시킬 현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주들 로봇자 붙으면서 움직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시각을 넓히는 게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종목까지 바로 갈까요? 바로 가볼까요? 네. 네. 제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그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M2I라는 종목 있죠? 네, 이 종목 네. 기억하죠. 네, 어제인가 주가가 또 급등했다가 맞습니다.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HMI라고 하는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관련된 쪽이거나 아니면 어떤 원격 제어 관련된 쪽 스카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그리고 또 로봇과 관련된 공장 자동화 쪽으로 또 쓸 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더 관심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펀드멘탈도 충분히 되고 있고 특히 어제 나왔던 리포트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리포트보다 일주일 더 먼지 먼저 얘기합니다. 네, 크리스마스 이후였죠 그날이. 네, 네,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래서 또 반도체 쪽에서 매출 비중이 50%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반도체 관련 공장 자동화 관련된 쪽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좀 펀더멘털 되는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을 보는 것이 낫다. 이제 뭐 센서, 자율주행, 뭐 AI 이런 인공지능 쪽으로 좀 더 확장성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요 상승력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. 오늘장에서 2%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9,46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종목 그때 목표가 11,000원까지 주셨었거든요. 여전히 갖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어제 1,300원 찍게 네. 밀리더라고요. 조금만 더 올라올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단기적인 매매에 따른 변화보다도 꾸준하게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변화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올지 않을까라는 쪽의 변화를 보면서 좀 더 챙기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